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12월 14일 조철의 실전 배팅 토요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요. 자, 이제 토요 경마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요 경마 어떠셨습니까? 오늘 조철과 함께 하셨던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뭐 시원시원하게 갔다 다 때려 먹고 왔습니다. 아주 싹쓸이 하고 왔는데요. 거의 조철의 소속사인 경마왕에 뭐 부산 제주 통틀어서 싹쓸이 적중 1위 사진이 또 간판이 딱 붙었습니다. 오늘 부산 1 4 5 6 9 11 1, 4, 5, 6, 9, 10일 그다음에 제주 교차는 1경주, 2경주, 7경주 자 이렇게 적중이 나왔습니다. 총 9개 경주 적중이 나왔는데 자 오늘 뭐 메인 한방, A급 한방 그다음에 초반전에는 전부 중배당 한방씩 다 걸려가지고 오늘 뭐 조철과 함께 하셨던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자 여러분, 팬 여러분들 다들 기분 좋게 조철도 오늘 짭짤하게 좀 먹고 왔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적중 결과 뭐 잠깐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1경주부터 짭짤한 중배당이 걸리고 갔죠. 4번 마 퍼스트 모카신 대가리고 외곽에 11번 마 저스트 윈 아나짜리였습니다. 최상현이 탄 거 32.8배 기가 막힌 배당이 나왔어요. 1경주부터 복승식도 26.8배고요 2번마 영광의 이글이 3착으로 붙으면서 선복승 14.5배 짭짤한 중배당으로 스타트했고 자 바로 이어서 제주 1경주도 또 역시나 배당으로 붙었습니다. 2번마 제주 돌풍에 10번마 거서간이라는 마필이 대길이었는데 자 3번마 상가불패 조철이 또 아나짜리 한방 잘 찍어내가지고 25.1배 복승식도 18.5배 자 2번 3번 25.1배 자 부산 1경주에 32.8배에 이어서 제주 1경주도 25.1배 기가 막힌 배당이죠. 야 근데 바로 다음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죠. 부산 2경주 이런 느낌이 진짜로 우리 팬 여러분들도 전부 상한가 홍보를 하시는 건데 백판짜리 또 놓고 때렸죠. 4번마 맨 오브 더 월드 다실바 3번 닥터 그레이가 대가리 팔리고 8번 레인보우 파크 대가리 팔릴 때 야 우리 승부처가 4번 맨 오브 더 월드 하나짜리 대가리 하나 놓고 4번 7번 배당도 좋았는데 이런 10번마 KB보스 이게 인기 2위였는데 4대가리 놓고 좀 가져갔어도 되는데 조철이 좀 고집을 좀 부렸어요. 아무튼 남들 안 보는 백판 또 4번마 맨 오브 더 월드를 보는 A급 승부였죠. 아쉽게 2, 3착이었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 사놓고 뭐 10번 KB보스 사신 분들도 조금 계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제주 2경주죠. 시원하게 중배당 한방 또 완장으로 갖다 꽂았습니다. 6번마 오대양 공주에 8번마 태평 연월이죠. 6번 8번 쌍복식 6번 8번 완장 6.1배짜리 주력 한 방으로 또 갖다 꽂아 넣었습니다. 다음 부산 4경주 오늘 뭐 초반에 전부 싹쓸이하고 나갔습니다. 1번마 썬더킹 대가리에 또 아나짜리 한 마리 7번마 본마타 다실바죠. 또 1번 7번 15.4배 또 짭짤한 중배당으로 갖다 때렸고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상한가 한방 또 걸렸죠. 부산 5경주 오늘 메인승부 첫 번째 메인승부 4번마 패션키 대가리로 팔리지만 조철이 노리는 놈 하나 있다. 자 바로 6번마 미라클 드리밍이죠. 미라클 드리밍 자 쌍복식 6번 4번 6번 4번 메인 한방 6.0배 대끼리 한 방으로 갖다 때려 넣었어야 이게 상한가인데 아 요거 상한가가 아니었죠. 자 5경주 메인 승부는
방어 막권으로 들어왔어요. 6.0배. 본전만 했고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제주 오경주 또 완틀이었죠. 4번 대양의 길, 5번 반지의 전설. 접배당이지만 또 한방 인정했죠. 쌍복식 4번 5번 4.0배짜리 완짝으로 갖다 틀어놓고요. 자, 요 제주 7경주 메인에서 상한가였죠. 예, 역시나 조철, 조철 스타일 제주경마 또 한번 오늘 상한가 또 찍어냈습니다. 예, 8번마 3다제패를 놓고 제가 한구라 찍어먹는다 그랬죠. 8번마 3다제패 놓고 7번 활용특급, 뭐 5번 백록여걸 이런 마필들이 대끼리 준대끼리 갔죠. 시원하게 한방 뭡니까? 4번마 광활 조이를 사람들이 좀 덜 봤죠. 조철의 메인 한방 4번 8번 8번 4번 복승식 6.3배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값도 한방 찍어냈습니다. 상승식은 뒤집혀갖고 18.2배가 나왔는데요. 아무튼 4번 8번 메인 한방 6.3배 멋지게 상한가 한방 때려냈고, 요 구경주 메인 승부가 또 받치기로 들어왔어요. 본전. 야, 2번 영성우표, 11번 암녀 패션, 5.4배 받치기. 거기다가, 자, 마지막 경주까지 또 멋지게 중배당으로 한구라 때리면서 마무리했죠. 빨갱이들, 대끼리, 중대끼리, 쓰리대끼리 싹 잡아 꺾었습니다. 자, 달러박스 6번 막 킹스턴 하버. 대가리다. 1400 적정거리 대가리다. 대길, 중대길, 쓰리대길 싹 꺾고, 9번마 브레이브 킹덤 아나짜리 한 마리 또 20.5배 6번 9번 짭짤한 중배당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아무튼 적중 결과 완짠 배당 메인 한방 뭐 낼 일이 만보 기분 좋게 오늘 때리는 족족 갖다 때려 먹고 왔습니다.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믿으리고, 자, 이제 토요 경마 또 한번 달려야죠. 12월 14일 토요 경마 과천 경마 오늘 승부처. 자, 초반 2경주부터 또 달려갑니다. 2, 3, 6, 8, 12, 13. 2, 3, 6, 8, 12, 13. 그 다음에 제주교차가 4경주하고 6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6경주, 8경주, 12경주. 자, 중간에 붙었습니다. 거기에 제주교차 또 한번 상한가 가야죠. 제주 1마배. 6경주 대상경주 메인으로 또 한방 상한가 때리러 갑니다. 자, 2, 3, 6, 8, 12, 13 제주 4경주 6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6경주 8경주 12경주 제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 경주도 오늘 신나게 한번 달려볼 테니까요. 조철과 함께 또 재밌는 토요 경마 한번 같이 가보시자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 예상방송 시청하시기 앞서서, 자, 들어오신 분들 구독 바로 지금 하나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자,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꼭 바로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알람까지 안 하신 분들은 꼭 알람도 설정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쭉 여러분들께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가 여러분들께 2경주부터 달려간다 그랬는데요. 자, 2경주부터 한구라 시원하게 한번 때려 먹자고요. 자, 국산 6권 1300 별점 시형 2세 시네마필들 접전인데, 자,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한방 제대로 또 한방 아나짜리가 하나 걸려 들었네요. 일단 대가리 마필로는 5번마 심플 스타일이죠. 9,000만원짜리 컬러스 플라잉 새끼 상당히 마필값도 비싼 놈입니다. 5번마 심플 스타일이 데뷔 이전만에 입상을 성공을 했는데 뭐 힘이 차고 있고 멀로기수가 직전경주 외곽에서 잘 타냈는데, 자, 유승환 기수 좀 최근 들어서 좀 삐끗하고 실망을 좀 주고 있는데, 자, 5번마 심플 스타일 앞에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자, 대가리 왔습니다. 5번마 심플 스타일. 자, 요놈이 대가리인데, 자, 후차게 지금 대끼리로 직전에 요것도 유승환이에요. 아쉬운 3착으로 올라왔던 8번마 미라클 2000의 추입이 다시 한번 대끼리가 가고 있는데,
자, 요거 대끼리 팔리고 유치입도 하면 그냥 욕먹게 생겼습니다, 정준이. 자, 5번, 8번, 5번, 8번. 자, 요게 대끼리 맞건으로 가지만, 자, 조철의 주특기, 또 찍어먹기, 야물딱지기 한방 노리는 놈 계속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요. 자,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자, 요 놈이 다리가 좀 안 좋았었는데, 다리가 좀 아픈 다리가 호전이 되면서, 자, 계속 호전세로 올라오고 있는 한 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자, 3번마 우아룡, 4번마 고속페달, 7번 KN 원더풀, 대끼리 팔리는 8번마 미라클 2000, 거기에 외곽게이트에 아나짜리 11번마 록, 뉴스까지. 자, 배팅권에 들어갈 놈이 드글드글합니다. 자, 8번마 미라클 2000이 대끼리가 가지만 5번마 심플 스타일 놓고 다리 좋아진 한 놈 시원하게 한방 예측권 10장 초반 스타트 한방 때리니까요. 멋지게 적중으로 달려갈 테니까 자 오늘 첫 승부 이경주입니다.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다음 바로 연타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자 연령 오픈 안말 경주입니다. 안말 다 나와라 이겁니다. 2살짜리부터 6살, 7살도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안말 오픈 경주인데 국산육군 1300. 자, 이번 경주는 배당이 좀 짭짤하게 나오게 생겼습니다. 배당판의 대끼리가 아마 송재철이의 재검받고 나오는 2번마 레인케이라는 마필이 재검받은 모습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거기다 상대가 좀 덜덜하기 때문에 2번마 레인케이가 대가리급으로 팔리고 있는데 자 이거 2번마 레인케이 뛰어봐야 아는 거죠. 출주공백이 지금 7월달에 뛰고 8, 9, 10, 11, 12 5개월여 공백이 있는데 물론 이게 선행력이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 게이트에서 선행 바로 쏘고 나가면 그대로 쌍머리까지 한 바퀴 돌릴 수는 있지만 자 4번마 사메라 다비드기스가 탔는데 빠릅니다. 김정준이의 6번마 신의 축복 이 마필도 빠릅니다. 자 이런 마필들이 레인케이를 압박을 하고 혹시나 다른 놈이 선행 튀어나가면 자 이번마 레인케이가 안쪽에서 거꾸로 선행을 못 가면 고로시당하면서 갇히는 수가 있습니다. 자 흙 맞고 막 버벅대는 수도 있을 거고 2번마 레인케이 자 요 놈을 뒤로 돌려놓고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자 직전에 분명히 방구를 꼈고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지 자 경주거리 1300 취입타임 딱 걸려있는 놈 안 팔리는 놈 하나짜리 자신있게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2번마 레인케이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입니다. 안말 1300m 경주 자 요거 재밌는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2번만 레인케이 요것만 부러지면 우리는 또 중배당 고배당으로 항구를 한다. 자 2번만 레인케이가 들어와도 섭섭하지 않은 배당으로 조철이 항구라 때릴 테니까요. 자 3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6경주, 8경주, 12경주가 중반의 메인인데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단거리 1000m 핸디캡 자 5군 단거리에요. 스프린터들 다 나왔습니다. 총알 같은 놈들 선행 노리고 나오는 놈들이 2번마 백상 이강세 6번마 문학 하비오 10번마 라온 라이트맨 자 이 중에서는 외곽 게이트지만 10번마 라온 라이트맨이 선행력이 가장 좋죠. 직전 경주의 조상범이가 대가리를 까고 직전에 승군전 맞아가지고 인기마로 팔리고는 부러졌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자 조상범이 22조 안병기 마방 안집산에 자 그래도 의리 지킨다고 상범이 태우고 있는데 자 이거 충분히 저는 부러질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 10번마 라온 라이트맨을 뒤로 돌려놓고 자 이번 경주 놓고 때리는 달러박스의 대가리 우리 메인 승부 상한가도 한방 때려줄 놈 조철이요 안주머니에 또 딱 꼬부쳐놨습니다. 안주머니에 딱 꼬부쳐놨기 때문에
자, 6경주 오늘 메인 승부는요. 인기 대가리 팔리는 10번마 라온 라이트맨이 대가리가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라온 라이트맨이 비록 1000m 단거리지만 선행 편하게 못 가면 이거 떡대는 겁니다. 자, 요거 10번마 라온 라이트맨을 뒤로 돌려놓고, 자, 직전 경기에 방구 낀 우리의 달라박스 대가리. 잘생긴 놈, 체형 조건 좋은 놈, 한 놈 있습니다. 부담 중량도 적절하고, 기승기수도 딱 걸려갖고 앉았고, 이게 지금 인기권에 많이 밀려있어요. 안 팔리고, 덜 팔리고. 10번마 라온 라이트맨. 요거만 부러지면 또 배당까지 한방 오는 겁니다. 뭐 완짱으로 붙일 수도 있고, 10번마 라온 라이트맨은 뒤로 돌리고, 조철의 달라박스. 어쨌거나 요놈은 대가리가 왔다. 요놈 놓고 메인승부 예측권 20장. 조철이 때린다면 때리는 거죠.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뱅싼데 때리러 갈 테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승부가 6경주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자, 6경주 조철하고 한번 하이파이브. 또 전국이 또 들썩들썩 해야죠. 조철이 오늘 첫 번째 메인승부. 자, 6경주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아,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나요? 왜 이렇게 목이 또 갑자기 확 잠기네? 뭐, 목이 좀 잠겨도 상한가만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4군 1000m, 또 단거리 핸디캡입니다. 요번에 국산 4군 1000m 단거리. 야, 이거 오늘 단거리 경주가 많아요. 좀 전에는 국산 5군 단거리에서 메인. 자, 이번에는 국산 4군 1000m에서 메인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주중에 조철이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이놈이 대가리. 자, 이동하기 위해서 6번마 탁트인이죠, 탁트인. 직전 경주 농협중앙회장배인가요? 대상 경주 나가가지고 센 놈들 만나가지고 허부덕 허부덕 됐는데. 자, 6번마 탁트인. 자, 이번 경주 안쪽에 발빠른 놈들 많아요. 2번 시티엔젤, 5번 논스톱 플라잉, 뭐 1번 웃게 해줄게, 외곽에 11번 럭키봉성. 자, 이 6번마 탁트인은요 뭐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행 가는 놈들 만약에 이놈하고 비비당한 다 부러집니다. 6번마 탁트인이 얘는 무리하게 선행 갈 이유도 없고, 선행 뭐 지네들끼리 싸우면 꽃자리 선입으로 가도 충분히 대가리 올 수 있는. 자, 6번마 탁트인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의 대가리입니다. 자, 문제는 외곽에 12번마 독보 천하죠. 독보 천하. 자, 요놈이 현장에서 대끼리로 깜빡깜빡 됩니다. 최근 주시 났고. 자, 이놈도 단거리 강점이 있는 놈이죠. 자, 이번에 승군전 맞았는데 한 가지 악재가 단거리 1000m에 선행마들 우글우글 있는데, 자, 이게 외곽 게이트 최외곽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6번 12번 이거 대끼리 맞건 들어오기가 쉽겠습니까? 그죠? 물론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조제로기세의 자가용이긴 합니다만은, 자, 12번마 독보천하. 저는 요번 경주 이거 부러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본전배당 나오면 받쳐놓고 6번마 탁트인 놓고 제대로 걸린 놈이 하나가 있어요. 요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듯이 선행 경합이 지금 분명히 우글우글 일어나는 그런 경주입니다. 6번마 탁트인이 앞선 정리 딱 하고 부타닥되는 놈들 앞에서 다 뒤지고 때리고 올라올 놈. 조철의 눈깔에 딱 걸린, 거의 뭐 배당판 백판은 아니지만은 조철의 눈깔에 딱 걸렸습니다. 제가 볼 때 6번마 탁트인에 붙여서도 한 20배는 나올 것 같아요. 현장에서 조철이 또 메인 한방 때리면 또 떨어지겠죠. 하지만 뭐 떨어져봐야 뭐 15배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6번마 탁트인 대가리고, 대끼리 팔리는 12번마 독보 천하를 깨러갈 아나짜리 한 놈, 한 20배짜리 한 방입니다. 자, 배당판 보시는 거 아니에요. 조철이 여기서
한 20배라고 지금 예고를 드렸죠. 주력 한방, 메인 한방. 아, 조철이 이놈이 뭐 미친 거 아니야. 배당판 보시고 메인 승부인데 뭐 20배짜리를 한방 때리라 그러냐. 이런 생각 하시지 말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6번마 탁 트인을 놓고 한 20배짜리 되는 아나짜리 한방에 벨산대 예측권 20강 시원하게 한방 또 때리러 갑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12경주죠. 12경주 혼합 3군의 1800 별정 B형.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1000만원 또 한 방 시원하게 찾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12경주가 후반부 원칸 혼전입니다. 이거 12경주 혼전인데, 남들이 볼 때 혼전이고 배당판에서는 혼전이지 조철의 눈가리는 대가리가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현장에서 이것도 대끼리가 한 10배 넘을 것 같아요. 조철이 10배 넘는다 그러면 대부분 10배 넘게 나오죠. 대끼리가 대끼리 10배면 무조건 혼전 아닙니까? 그죠? 자, 이번 12경주도 대끼리가 아무리 못해도 한 8배, 10배 이상은 나오는 그런 혼전성 경주인데, 자, 1번 막 킹즈 스텝부터 2번 킹 메신저, 3번 브랜던, 4번 미스터 터너, 6번 원더풀 이불, 7번 동방기존, 8번 인천 치프, 10번 에모리 삭스까지. 몇 마리입니까? 한 8마리 되죠? 11마리 출주에 8마리가 입상권을 욕심을 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런 경주는요, 대다리 하나가 딱 보이면 승부고, 안 그러면 이건 일반 경주죠. 뭐, 일부러 배당 노리는 예상가가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조철은. 노리는 배당마가 있을 때 조철을 노립니다. 자, 요번 12경주에 조철이 눈깔에 딱 걸린 놈, 또 불안한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 예, 예를 들면 한 마리 정도 또 팁을 드려야죠. 자, 지금 하만시기에 8번마 인천치프가 이게 대가리 갈 것 같아요. 이게 직전 경주 잘 뛰었죠. 완식이가 12번 게이트에서 슬금슬금슬금 넘어가면서 2차기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직전 경주 편성보다는 이번 경주에 센 놈들이 더 많다. 힌트입니다. 인기 대가리 팔리는 8번마 인천치프는 주력으로 붙이고 싶은 마음도 없다. 현장에서 엔간하면 꺾고 갈 수도 있고, 해봐야 받치기 막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8번만 인천치프 같은 거 빰따대기 때리러 갈 달러박스 한놈 예측권 20장 달러박스 한놈도 딱 걸어놨습니다. 벤스한데 세 번째 메인 때리러 가야죠. 자, 이번 12경주 혼전 중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1000만원 시원하게 한방 또 때리러 갈 테니까, 자, 1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요거 마지막 것까지 싹 마무리해서 먹고 끝내고 옵시다. 자, 과천 마지막 13경주입니다. 자, 10번마 또 문학시나미가 안토니오 기수 10조 선행받고 한 바퀴 날른다. 대가리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2번마 문학타이거 빠르죠. 7번마 이글스크립터 빠르죠. 8번마 크레이지 팩터 총알입니다. 안토니오 기수 10번마 문학쓰나미도 선행력이 있고 빠른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인기 대가리 팔리고 전개가 꼬여가지고 뒤질 공산이 크다. 자, 그 후보군으로 발주만 제대로 나오면 쌍머리까지 가능하지만 고질적인 발주 고착 때문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3번마 썬더마크, 거기에 용근이의 5번마 오케이퀸, 이동화의 11번마 탑패션드가 외곽에서 선입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고, 그 외에 배당짜리들 2번 문학타이거, 4번 소중한 만남, 6번 다크플레이어, 7번 이글스크립터 다 가능합니다. 자, 이 중에서는 불안한 인기마 꺼클럼들도 있고 조철의 달러박스 쌍승식까지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고, 자, 10번마 문학 시나미가 버벅대는 순간 우리는 또 배당으로 항구라 한다. 자, 13경주 달러박스 오늘 마지막 승부처인데요. 자, 이거 10번마 문학 시나미
현장에서 대가리 팔리지만 조철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불안한 인기 1위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13경주 승부까지 자 과천경마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제주경마 상한가도 때리러 가야죠. 조철의 주특기 제주경마. 자 오늘 제주 두 개 준비했는데 4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하고 6경주인데 잠깐만요. 녹음 중에 또 회원님들 뭐 전화가 오셨나봐. 자 제주 4경주하고 6경주인데요. 자 먼저 제주 4경주입니다.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가는데 자 이 특급용병 4번마 특급용병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고락도 때리러 가야 됩니다. 4번마 특급용병 최근 4연속 입상으로 날아다니고 있는데 자 이제 임자 만났어요. 최근 싸워왔던 상대들보다 센 놈들 만났습니다. 여기서도 들어오면 이제 인정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볼 때 4번마 특급용병 부러지면 요번 타임이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자 조철의 달러박스 훈련도 잘 해놨고 경주거리 이제 1110m 적응 끝났고 최근 강편성에서 뛰어왔던 놈 하나 그놈이 지금 안 팔리고 덜 팔리고 4번마 특급용병이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자 조철의 아나짜리 달러박스 요놈 먹고 또 쌍승시까지 노려야죠. 조철의 제주경마 기가 막히죠. 뭐 소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제주경마장에 조교를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조철의 눈깔을 믿고 공부한 대로 갖다 여러분들께 때려드리는데 기가 막히게 쏙쏙 갖다 꽂죠. 제주경마도 아무리 소스가 많아도 공부해야 나오는 겁니다. 자 제주 4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중배당으로 고배당으로 한고라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상한가입니다. 대상경주 조철은 대상경주 대상경주는 조철 조철 믿고 때리는 거죠.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조철 믿고 때리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 오픈 1200으로 열리는 제주 1마배 대상경주입니다. 제주 1마배 자 메인 승부 한방 때립니다. 이거는 뭐 두 마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상경주 조철 믿고 때리는 거예요. 이 제주 1마배는 제가 내리 4년 동안 3번을 맞췄습니다. 한 번 빼고 4년 동안 3번을 맞춘 게 제주 1마배예요. 자 이번에 제일 센 놈들 제주마 중에서 최강 편성이죠. 자 제주 1마배 2번 태왕결부터 해갖고 3번 번개왕자 6번 수사대 7번 원당봉 8번 백호신천 9번 군자산낙 10번 고질라. 제주경마는요 뛸 때마다 착순이 바뀌죠. 그게 제주경마입니다. 그때그때 타이밍을 잘 봐야죠. 조철이 요것도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자신이 있으니까 요거 제주 6경주인데 CG가 4경주로 나와있네. 6경주입니다. 6경주 자 제주 6경주 제주 1마배 자 요거 조철이 눈깔에 또 대상경주 딱 걸렸으니까 대가리도 있고 아나짜리 찍어 먹을 놈도 있고 이건 뭐 예측권 20장 그대로 한방 또 한탕 받아내야죠. 자 제주 6경주 제주 1마배 대상경주 조철이 자신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조철 믿고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한방 갈테니까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자 제주 6경주까지 자 내일 토요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승부처 고지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토요경마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2경주부터 2, 3, 6, 8, 12, 13 2, 3, 6, 8, 12, 13 제주교차는 4경주와 6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8경주, 12경주 중간에 들었고 제주교차 메인 승부 제주 1마배 멋지게 상한가 한구라는 제주 6경주 메인
자, 이렇게 승부처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나머지 경주도 뭐 시원시원하게 줄적중으로 또 오늘 금요경마 마찬가지로 탄력받고 시원하게 한번 날라볼 테니까, 자, 여러분들 조철 믿고 또 토요경마 한번 날라보시자고요. 자, 요 조철의 토요경마 예상, 실전배팅 예상,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구독, 좋아요, 알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 12월 14일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배팅 진검다리 예상방송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